국어 가볼게요. What is map? 자, 지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제 도입 부분이거든요. 교과서에서. 한나라는 여자애는요, is a college student. 자, 대학교 학생입니다. college가 이제 대학교죠. 대학교 학생인데, who, 그 학생은, 자, 우리가 who를 쓴 이유는요, 앞에 뭐를 썼으니까? 사람을 꾼 선행사가 뭐니까? 사람이고, like가 동사니까는 얘는요, 뭐가 된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who likes 좋아하는 여학생이에요. 뭐를 좋아하냐면요, hang out with 하면요, 어울리다야. 그녀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컬리규 대학교 학생입니다. 같은 표현으로는요, get 이게 더 많이 나와요. along 역시 with, get along with에도요 역시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녀의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대학교 학생입니다. She 그녀는요, wake up 일어나요. late 늦게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도 밑줄 긋게. 선생님이 좀 문법을 좀 꼼꼼하게 봐줄게요. late 그 자체가요, 형용사로다가 늦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사로다가 늦게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에 late를 위하게 되면요, late를 위하게 되면은 얘는 부사로다가 최근에라는 뜻이 생겨요. 그래서 형용사에서 바로 ly를 붙였다고 해서 부사로 가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부사의 형태가 똑같은 친구고 ly를 붙이게 되면 오히려 뜻이 다르게 되고요. 하나 또 가르쳐 줄게요. 하나 또 뭐냐면요, later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또 부사로다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란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나중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그럼 뭐야? 늦은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났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 레이틀리 쓰게 되면 그게 레이틀리가 늦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형태는 똑같은데, 알겠지?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고. So, 그래서 그녀는 take a cab. 자, cab 대신에 이걸 쓰면 편하지. take a taxi. 택시는 무슨 뜻이야? 택시가 택시지 뭐. 그럼 take a 택시는 무슨 뜻이야? 택시를 탔다가 되겠죠. 택시를 탔어요. To get to class. 자, 이때 get의 의미는요, 도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달하다. 수업에 도착하기 위해서. On time, 제 시간에. 제 시간에. 제 시간에 그 수업에 도착하기 위해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는요, 사용했습니다.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가보자.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인데, 내비게이션은 항해하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운행 정도로 해석했어요. GPS 운행. 자, 가볼게요. To find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죠. 다시. 택시 드라이버는 GPS 운행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찾기 위해서 가장 짧은 루트를요. 이때 루트는요, 길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우리 경로라고 해석하자. 그녀의 학교로 가는 그 가장 짧은 길 또는 경로를 찾기 위해서 GPS 운행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위해서 한나는요, take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해서요. 선생님 어떻게 데리고 가다라고 해석했어요? take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을 취하다야? 아니지. to 다음에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to가 나왔죠. 사람을 요 장소로 데리고 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점심을 위해서 그녀의 친구를 한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장소들 중에 하나, one of가 나오면 뭐뭐들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 뒤에는요 이렇게 s가 나온다라 그랬지. 복수로 나와야 돼서 장소들 중 하나로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돼 있어. 근데 문장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는데 주어 동사가 어떻게 나왔어요? 새로 나왔지. 뭐 없이. 접속사 없이. 그럼 여기에 관계대명사 뭐가 생략됐다? 대. 무슨 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그녀가 찾은 장소들 중 하나야. through 뭐뭐를 통해 on online map of good restaurant. 아, 좋은 식당들의 온라인 지도를 통해서 그녀가 발견했던 장소들.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면은 용절아, 그녀는 발견했다 지도를 통해서 뭐를 발견했어? 여기 목적어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이 동사의 특성상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타동사잖아. 근데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라는 얘기야.
her afternoon class, 오후 수업 이후에 그녀는 럼 배웠습니다. 끊어주세요. 얼마나 어떻게 그녀가 could get, 자, get 다음에 뭐가 나왔어 또? 뭐가 나왔어? 장소가 나왔지. 그 밑에 get은 뭐라고 해석하랬어? 도착하다, 도달하다라 그랬지. 그래서 시티 라이브러리에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후 수업 이후에 그녀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도달할 수 있는지, to the city library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온라인 맵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방법을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 오케이. 그녀의 뭐, 자, way to가 나왔죠? 밑에다 적어볼게요. on way to. 그러면 얘가 어디 어디 가는 길에 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 가는 길에.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떼어놓은 건 뭐냐면 여기는 once라고 쓸게. once. once라고 쓸게. 소유격이 들어가는 거야. my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가는 길에. you가 들어가면 네가 가는 길에. 여기서 허니까는 그녀가 가는 길에야. 그녀가 the library 어디로 가는 길에? 도서관으로 가는 길에. 한 그룹의 외국의 그 관광객들 중에 한 그룹이, 자, 그래서 외국 그룹 그 관광객들의 한 그룹이 ask for 물어봤습니다. ask for는 한 번에 외워야 됩니다. 뭐뭐를 물어보다, 요청하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물어봤습니다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아마 해석을 의역이 되면 얘가 방향을 물어보다라 하지만 길을 묻다가 되는 거야. 길을 물었습니다. to는요 어디 어디로 이렇게 되겠지. 유명한 공원으로의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유명한 공원에 가는 길을 물어봤습니다. 한나는 유즈 사용했습니다. 서브웨이 맵, 지하철 지도를 사용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give direction. 그러면 그들에게 방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이 부분만 보면 4형식 구조긴 한데 그냥 give direction 자체가 그냥 방향을 알려주다란 뜻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얘랑 또 비슷하게 해서 give direction 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길을 알려주다로 하면 되겠지. ask for direction, give directi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들에게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녀가 갓 했었을 때, 홈, 집에 도착했을 때인데, 지금 이건 뭐냐면 이 홈 자체가요 집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to를 붙이지 않아요. to home 쓰면요 집으로, 으로가 해서 두 번 으로 한 거야. 그럼 틀린 거야. 집에 도착했을 때, in the evening 저녁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turn on 켰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and 그리고 examine 뭐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examine이 여기서는 조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조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었을 때 and가 지금 묶어주고 있는 게 뭐야? 켰고 그리고 조사했습니다. 병렬 구조 보이죠? 이렇게 볼게요. 조사했습니다. several 몇몇 tourist 관광 정보 지도를. 장난치느냐고 선생님 이걸 욕하다 했더니 나 이게 저기 습관이 돼갖고 또 나도 모르게. 자, 인터넷에 의해서, 인터넷상에서 관광 정보 지도를 조사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관광 인터넷이야? 누구를 위해서? 가족 여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지금 이제 그 지도, 온라인 지도를 이용하고 있네요.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that. 선생님 믿습니까? 네. 이거요? 오케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하게 되면, 자, 여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이때 that부터는요 앞에 있는 팩트를 꾸며주는 동격에 대시되는 거야. 그래서 그 지도가 뭐뭐다? more than은 우리 한 번에 뭐라고 해석했지? 뭐뭐? 이상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고, just piece는 조각, 한 장 조각들, 그 종이 조각이 이상입니다 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됐지? 뭐를 가진? 지오그래피컬, 지리적인 information on them.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papers of piece, piece of paper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그 페이퍼 피스 오브 페이퍼 위에 지리적인 정보를 가진 그 단지 그 종이 쪼가리 그 이상 아 미안하다 맵이죠 그 이상이라는 사실에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시험 문제 이거 꼭 나와요 알겠죠 다시 그래서 그 지도가 지리적인 정보를 담은 종이 조각 이상이라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됐어요? 네. 데이, 그들은, 그 지도들은 A, B, 큰 부분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나의 어떤 뭐를 얘기해주면서 오늘 하루를 보면서 그 지도, 인터넷상에서 쓰는 그 지도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었지. 네. 어떤 아저씨가 이제 항해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하고 외국인에게 길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집에서 가족들을 위한 거를 이제 맛집도 한번 검색해보고 했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가볼게. 그들은, 이때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맵들이 되겠지. 그 맵들은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어지는 거야?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거를 보라고. 이런 게 기본이야. For simple task. 간단한 어떤 임무. 과제. 태스크가 임무 과제. 간단한 임무나 과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Like는요, 뭐뭐와 같은이 되겠죠? 뭐뭐와 같은? Finding good restaurant in neighborhood. In the neighborhood 하면요, 근처에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근처에 좋은 레스토랑과 찾는 것 같은 간단한 임무 뿐만 아니라 자 애주의 레즈는요 뿐만 아니라 용철아 그럼 네. 뿐만 아니라면은 그 앞에 뭐가 있나 그랬어 A야 B야 B. B뿐만 아니라 A를 위해서 그러면 있던 이거는 상관 접속사라고 해갖고 같은 걸 묶어준다라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묶어주고 있는 거야 이거를 묶어주고 있는 거야 For simply, B가 되는 거야. 간단한 임무. 그리고 for, 어떤 임무? Business, security, medical process, 이러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A야. 그들은 사용되어지는데, 간단한 식당을 찾는 것도 사용되어지지만,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업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고요. 사업, 이제 for는요, 뭐뭐를 위해서니까, security가 뭐가 되겠지? 보안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And 그리고 메디컬이 뭐지? 의학적인 의방법, 아카데믹이 뭐지? 학업. 그래서 아 사업의 목적으로, 보안의 목적으로, 그리고 의학이나 학업의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의 뭐에 대해서 나온 거야? 사용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Ever since는요, 뭐뭐 이후로야. 이후로 근데 에버가 들어갔으니까 쭉 정도로 보면 돼 뭐뭐 이래로 자 디벨로먼트는요 발전이죠 지도의 발달 이후로 쭉 사람들은 자 여기도 밑줄 보자 have been ing 나왔죠 have been ing have plus pp는요 현재 완료죠 ing는 뭐가 되는 거야 진행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인데 현재 완료는 어떻게 해석했어 뭐뭐 해왔다라고 have plus pp는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 해왔다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두 개를 묶어봐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할 때 두 개 합치면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용철이도 가끔 갔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수야 그지? 선생님 뭐뭐 해왔다랑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 거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하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의미가 똑같지 않아요? 라고 해서요 실제적으로 이거 똑같은 표현으로 쓰면은 이렇게도 써도 큰 의미는 없어요 유즈도 이렇게 써도 돼요 대신에 been을 쓰면 틀려 그건 태가 달라지는 거니까 have used도 사용해왔다 사용해오고 있는 중이다. 똑같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갈게. 그 지도의 발달 이후로 사람들은 사용해왔습니다. 이렇게 갖는 거야. 그 맵들을, 지도들을 사용해왔는데 to 뭐뭐 하기 위해서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했어요. 첫 번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묘사하기 위해서 상상의 세상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졌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컨트롤이 무슨 뜻이지?
통제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여기서는 통제하다, 통치하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들의 땅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그들의 생각을 분배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다, 나누다. 엔드 마지막으로 세모치고, 그들의 생각을 패스 온하기 위해서, 얘는 전달하다야.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어디에 전달해요? 그 미래의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부터 가는 거야. 그들이 그 지도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 교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묘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 통제하기 위해서, 네 번째 분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자녀들,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end에 지금 투부 정사가 몇 개 걸려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걸려 있는 거지. 알겠죠? 투만 생략한 거야. 똑같으니까. Let's take a look at. 한번 봅시다. 그 역사를 봅시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지도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자,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have been developed. 어떻게 되어졌죠? 여기 봐봐. 그들이 발전했다야, 발전되어졌다야. 발전되어졌지. 근데 have 플러스 pp니까 여기까지는 또 뭐가 되는 거야? 현재 완료가 되겠지. 근데 여기 bpp니까 이번 뭐 된 거야? 현재 완료? 수동이지. 그러니까 되어져 왔다야. 여기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비동사를 빼버렸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현재 완료가 돼버리지. have 플러스 pp니까. 그럼 그건 능동이야.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have 플러스 pp가 수동이니 능동이냐라고 물어보면은 PP면 보니까는 수동이야 이렇게 해석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야. have 플러스 PP는 시제야.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수동으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여기다 BPP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되는데? BPP 써야 되는데 지금 비동사가 PP 형태가 뭐가 되는 거야? been이 되는 거지. 그래서 have been PP가 현재 완료 수동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를 선생님이 이렇게 빼버리면은 그건 능동이 되어지는 거니까는 이 문장이 틀리게 되니까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일단 가볼게. 그들이 어떻게 발달이 되어져 왔고 그리고 사용되어져 왔는지를. 그래서 developed에만 1번 치세요. 발달되어졌고 사용되어졌는지를 수동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넘어가 보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해서 하냐면 초기의 지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초기의 지도니까 이제 최초의 지도라고 하지만 초기의 지도, 그리고 중세 지도, 그리고 미래의 지도. 그리고 미래 지도는 끝이네. 현대 지도는 안 나와? 모던이니까 현대 지도인가? 가 볼게요. 초기의 지도 볼게. 가장 초기에 EST가 이제 가장이라는 표현이에요. 최상급이죠. 가장 뭐뭐한 최상급. 가장 초기에, 자, 이 동그라미 치자. ING 동그라미 쳐. 살아남은 능동입니다. 살아남은 지도는. 그래서 서바이빙 메타면요 현존의 정도로 보면 돼서 이 서바이빙 대신에 요 정도 쓰자. exist에 ING 붙여. 그럼 존재하고 있느냐. 살아있는 거는 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해석할 때 기존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 현존에, 현재 존재하는. 이 말을 많이 들어봤지, 그지? 자, 최근, 그 가장 그 현존하는 그 지도는 세상에서 가장 최초의 현재하는 지도는, 살아남은 지도는 is preserved. 자, 보존되어졌습니다.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수동태로 나왔고 이 preserve가 무슨 뜻이지? 보존하다라는 뜻이지. 같은 표현으로 그냥 reserve만 써도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얘네 preserve, reserve는 같이 쓰이니까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보존되어 있는데 어디에 보존되어 있냐면 클레이가 점토야. 태블릿은요 우리 태블릿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판. 점토판에 보존되어졌는데 가로 열자. 갑자기 문장이 끝났는데 이렇게 PP 형태나 또는 ING 형태, 다시 얘기하면 분사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분사가 나오면 얘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근데 지금 봐봐, 이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꾸며준다는 얘기야? 수동의 의미로 꾸며준다는 얘기죠.
ing가 나오면 뭐로 꾸며줄 거고? 능동이야. 그러니까는 만들고 있는 판이야? 아니면 만들어진 점토판이야? 만들어진 고대의 바빌로니아에서 약 6세기, before Christ니까 BC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기원전. 6세기경에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만들어진 점토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이게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건 이제 후치됐다 그러지. 뒤에 위치되어 있잖아. 그렇지? 후치. 그러면 요 사이에는요. 직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돼.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위치 워즈 쓸까 이즈 쓸까? 과거에 만들어진 거니까 워즈로 가야겠다. 그렇지? 위치 워즈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위치 워즈가 있어서 꾸며주나? 그냥 과거 분사가 결국은 형용사니까 뒤에서 꾸며주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것은 표현합니다. 지구를 뭐로써 표현했냐면요, 플랫, 평평한 원으로써 표현했습니다. 위드는요, 뭐뭐를 가진? 바다들을 가진, and 그리고 mythical 신화적인 섬들을 가진, around 이거 주위에 신화적인 섬이나 아니면 바다들을 가진 평평한 원으로서 표현되어졌습니다. 자, 머릿속으로 우리 생각하면 돼. 점토판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 원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야? 바다들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바다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섬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신화적인 섬들이 있는 이 정도라는 거야. 평평하게 생각했어요. 자, 그리고 유럽 사람들의 그 지도는 만들었습니다랄까 아니면 만들어진 지도일까? 그치, 만들어지니까 가로 열자. 만들어진 지도는 이렇게 가자. During Middle Age까지 가로닫자. Middle Age 하면요, 중세 시대. 중세시대 동안에 만들어진 그 지도는 여기에는요 뭐가 생략이 되어 있을까? 또 위치 워즈가 생략이 됐겠지. 또 역시 후치 수식이니까. 그럼 주어고 이번에는 동사가 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지도는, 미안하다, 워로 가자. 지도들이잖아. 지도들이니까 워로 가야지. 지도들은,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그 유럽 사람들의 지도들은, 자, heavily 하면요 무겁게라고 하면 바보지. 심하게, 무척 영향을 주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뭐뭐에 의해서 religious가 무슨 뜻이지? 종교적. 종교적인 관점들에서. 이거는 좀 살짝 여담인데 가볼게요. 예를 들면 그 세상의 지도는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지도일까? 또 만들어진 지도는 6세기에 만들어진 그 지도는 쇼스 보여줍니다. 끊어주세요. 그 세상이 이스 플랫 평평하다라고 보여주고, and 그리고 더 헤븐스 천국이죠. 천국들 해도 되고요, 하늘들 해도 될것 같아요. 하늘들이 like shape니까는 모양이 만들어졌다가 되겠지. shape는 모양을 다듬다라는 표현이니까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마치 뭐뭐처럼 박스처럼 만들어졌어요. 뭐를 가진 박스? curved lid. 얘가 뚜껑이야. 리드가 뚜껑이야. 어떤 뚜껑? 둥그런 뚜껑.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도를 어떻게 그린 거야? 이런 뚜껑을 가진 뭐를 그린 거야? 여기에 이제 헤븐들을 가지고 있어. 천국들을 가지고 있는 둥그런 뚜껑을 가지고 평평한 지도처럼 만들어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둥그런 하늘을 가진, 뚜껑을 가진 돔의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거지. 천국은 이런 형태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뭐야? 종교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들어갈 자리가 딱 보여, 안 보여? 딱 보이지? 끼워넣기 문제는 이렇게 나타났던 거니까요. 이러한 초기의 지도들 모두가 물론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드로우의 PP야 또 그려졌습니다. 수동태로 보여요. 그려졌습니다. and 그리고 illustrate 묘사되어졌습니다. 그려졌어. illustrate도 이제 사파를 그리다라는 표현이니까는 얘도 그려지다라고 해석하면 될것 같아. 손으로
이 초기의 지도들 모두가 물론 그려졌고, 그리고 묘사되어졌는데, 손으로 그려지고 묘사되어졌어요. 인벤션이 무슨 뜻이지? 발명이니까, 프린팅의 발명은, 그럼 만들었습니다로 그냥 가도 되겠다. 만들었는데,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훨씬 더 널리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메이드는요, 5형식 구조로 보고, 지도를 훨씬은요, 비교급 강조죠. 비교급은, 얘는 비교급이고, 이 뭐라는 더를, 더 많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앞에다가 쓸수 있는 그 부사들이 있다 그랬어. 어떤 것들 있지? much, still, even, 그리고 far, a lot. Much, still, even, far, a lot을 쓰면 뭐 앞에서 훨씬이라고 해석되는 친구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널리 이용 가능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15세기에는요. 맵 메이킹, 지도를 제작하는 그 기술들은 발전했습니다. 진보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에다가 발전하다라고는 적지만 훨씬 뜻이 강한 게 뭐냐면 진보하다야. 뭐 결국 비슷한 의미죠. 진보했습니다. 듀어링은 뭐뭐 동안이죠. 익스플로레이션, 탐험의 시대. 자, 탐험의 시대니까 대항해 시대 정도로 우리 보면 되겠다. 대항해 시대 동안에 더 발전했습니다. 15세기 그리고 16세기에.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려면 지도가 발달해야겠지? 코스트라인, 해안선, 아일랜드 섬, 리버 강, 그리고 하버 항구들이 were described, 묘사되어졌습니다. On map, 어디에 묘사되어졌어요? 지도상에 묘사되어졌습니다. 컴패스 라인은, 자, 컴패스 라인은, 잠깐만. 일단 가볼게요. 그 나침반의 기본 선들과 그리고 다른 내비게이션 항해의 도움 장치들이라고 하자. 에이드니까 도움 장치들이 포함되어졌고, 역시 수동태입니다. 포함한 게 아니라 포함되어졌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의 프로젝션, 그 투영 법들이 were devised, 뭐 되어졌습니다? 장착되어졌습니다. 디바이스가 이제 장치하다, 장착하다라는 표현이니까요. 사람들은 at the time, 그 당시의 사람들이니까 15세기 중세 시대의 그 사람들은 had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That 어떤 믿음이냐면 이러한 지도들이 had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제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야, 동격이 대시야. 동격이 대시 되겠지? 위치로 바꿔 쓸수 없다는 얘기야. 이러한 지도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뭐를 위해서? 밀리터리가 군대를 위한. 엔드, 그리고 뭐를 위한? 경제적. 아, 그래서 군대의 또는 경제적의 목적을 위한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종종 다뤘습니다. 트리트는요, 다루다죠. 그들을 지도들을, 그 당시의 지도들을 as 뭐로서 다뤘냐면 국가적이고 네이셔널 and 그리고 상업적인 비밀이라고 비밀로서 다뤘습니다. 또는 비밀로서 다뤘습니다. 국가적인 비밀이었던 거야. 볼게요. 나만 그래? 장난입니다. 자, 전체 세상 지도,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가 되겠죠. 세계 지도는 동사가 안 나왔으면 가로 열어. resemble는 뭐뭐랑 닮다란 표현인데요. 이 resemble도 좀 봐야 될게 뭐냐면, resemble이 무슨 뜻이라고? 뭐뭐와 닮다야. 이미 뭐뭐와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누구누구와 닮다면요, with를 보통 쓴단 말이지. 그럼 틀린 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with가 되면 틀려요. 그래서 그이 지도들은, 세계 지도는 닮은 지도야. 오늘날의 세상과, 오늘날의 세상과, 그래서 현재 오늘날의 지도들이라고 하자. 오늘날의 지도와 전체 세계의 지도랑 닮은 그 지도는 begin, 시작했었는데,
to appear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마마마마 16세기에 나타나 여기 저기 그 100 그 원핸드 오퍼레이션 때문에 16세기에 초기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지도와 가장 비슷한 지도는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16세기. 15세기야, 16세기야. 16세기지. 이렇게 해서 이 지문 자체는요, 일치 불일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와요. 꼼꼼하게 보면서 가면 돼요. 그리고 따라옵니다. 항해들이 따라오는데 누구의 항해? 콜럼버스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항해로 따라옵니다. 어디로 갔어요? 신세계. 원피스 구하러 간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흰수염 해적단이었고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현대지도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